잠깐만. 아, 됐어. 잠깐만. 한 번만 딱 한 번만. 저기. 저기. I don't want a lot for Christmas. There is just one thing I need. I don't care about the present. 너가 몇 회야? 11회. 아, 너 벌써 11회였어? 어. 그때가 이미? 어. 지금 한 50회 돼, 그러면? 뭐야? 지금. 아, 맞아, 맞아. 엘리트 사람 같이 해가지고. 맞습니다, 맞습니다. 일단 그래서 감바살 하이유랑 파스타 두 개 하고 버팔로 윙, 아보카도 과카몰리랑 나초하고 토마토 카프레체하고 토마토 브루스케타 하고 멜로. 그냥 공중파도 아닌데. 여기가 요새 젊은 애들이 대기를 엄청 선대요. 아~ 평일에도. 아니 여기가 6시에 오는데 5시부터 줄을 쓴대. 지금도 다 쓴 젊은 사람들만 가득하잖아 완전히. 우리가 제일 나이 먹었는데. 이 집이 이게 주특기예요. 아~ 내가 밤에 술 취하면 와서 이걸 먹어. 근데 면이 국수면이야. 어. 한국 국수. 엔젤해요. 엔젤해요? 이태리에도 이런 면이 있어. 아 진짜? 엔젤해요? 엔젤해요. 왜 저래? 엔젤해요. 연말에 모임하고 그러면 어디를 전화하세요? 더 라운드? 더 라운드도 어, 더 라운드. 돌아보니 요새는 거의 안다지에 가지 않아요? 안다지 뒤에 있는 내가 좋아하는 설매네 같은. 보쌈과 만둣국 이런 걸 먹고 2차로 안다지로 들어와서 또 술을 좀 더 먹고. 나는 연말 모임 장소로 금돼지 식당을 추천해요. 언니 데리고 가면 왜 안 데리고 가? 아, 맞아 맞아. 아니 매주 간다면서 왜 한 번도 안 데리고 가? 와, 언제 데리고 가? 근데... 그래도 연말에는 하얏트가 제일 분위기가. 그 불이 들어오면 연말 느낌이 물씬 풍겨. 하얏트를 가면 뭔가 좀 크리스마스 같은 느낌 좀 있긴 해.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하얏트 바도 많이 가시잖아요. 많이 가죠. JJ 마오닌. 아 JJ. 거기 클럽 아니에요? 워커힐은 필리핀 밴드가 있는 바였거든요. 거기가 너무 좋은 게 약간 위에서 파노라마 전망으로 한강을 내려다볼 수 있어. 그렇지. 워커힐의 위치가 딱 그렇지. 근데 거기에 천장에다가 이렇게 라이트를 이렇게 별처럼 매달아놨는데 이 창문에 이렇게 비치면서 한강이 별을 타고 흐르는 것처럼 반짝반짝한 그거예요. 근데 내가 대학교 때 남자친구가 거기를 항상 데려가면은 칵테일을 한 잔 가서 먹으면 안주를 안 시켜줘. 그래갖고 정말 코딱지만한 칵테일 하나 야경의 안주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나 너무 싫었어. 그래서 나중에 걔랑 헤어지고 나서 보란 듯이 거기 있는 안주를 다 시켜먹은 적이 있어. 혼자 가서? 아니 다른 남자랑. 우리 와이프랑 저랑 서울 와가지고 첫해 연말에 갔던 데가 남산에 촛불 1978. 몰라요 촛불? 거기 프로포즈하는 굉장히 명소로 유명한 곳이 있었거든요. 거기가 서울의 젊은 연인이라면 웬만한 사람은 다 갔다고 하는. 아 뭐야 우린 다 웬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 서울에서 연애 안 했잖아. 미진 씨 싱글들한테 추천해봐요. 추천 어디 가면은 멋진 남자가 있다든가. 솔트 건너편에 포차를 간 거야. 거기 이름이 뭐야 언니? 간장새 유명한 데. 아 퀸포차. 어. 아 퀸포차? 왜 이제야 왔니?
정말 청춘 남녀들이 바글바글한 거예요. 장난 아니에요. 안주도 엄청 맛있는데. 맞아. 그 간장 새우 국물에다가 다 비벼가지고 계란이 그러니까 거기서 테이블 그 뭐냐 난리 났겠네. 부킹 들어왔어. 한 잔 됐겠다. 서로 다 분위기가 시크러도 그게 너무 좋은 분위기가 되는 거잖아. 그 초콜릿 주는 그때까지 잘 됐어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 연말을 따뜻하게 보냈잖아. 긍정적이다. 슬픈 기억이 없다 애가. 아니야, 말을 이렇게 하는 거겠지. 내가 알기로는 그놈 시키는 쌍놈 시키는 새벽에 맨날 가가지고 거기다 주식보 먹고 막아지 끓였어요. 우와, 이거 뭐예요? 나는 크리스마스에 남자친구랑 명동 갔거든요. 아니 손을 이렇게 잡고 이렇게 가다가 오빠 손도 시리고 장갑도 우리 둘이 같이 낄 수 있는 게 없고 그러니까 우리 어디 들어가자. 내가 어떻게 먼저? 하마 싫어. 왜 이래? 아 죄송합니다. 너 대실 전문이니? 대실 알아? 알지. 교수관 아니야? 이거 편집 가능해요? 그 시절에 명동 가면 어디 갔어? 명동 가서? 가무. 가무 카페. 가무라고 중국 대사관 바로 벽 하나 사이로 있는 가장 오래된 72년인가? 2층에 있는데. 2층도 있고 3층도 있고. 거기가 원래는 그 건물이 앞에 생기기 전에는 중국 대사관 정원이 다 보였었어. 맞습니다. 거기 이렇게 둘이 앉는 거야. 네가 가무 아는구나. 어우 그럼요. 파르페 먹으러 가는 거. 체리가 이렇게 있잖아요. 생크림 위에 올라가 있잖아. 그러면 이거를 딱 집어가지고 아 오빠 맛있다. 내가 줬잖아. 아, 그러니까 우리 신혜도 먹자. 둘이 되게 잘 먹는다.